캐나다인들이 나눔과 자원봉사를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통계자료가 발표됐습니다.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캐나다인 1,330만 명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15세 이상 캐나다인 2명 중 1명이 자원봉사자라는 이야기입니다. 봉사활동에 들어간 시간만 총 21억 시간입니다. 달리 계산하면 캐나다인의 12%가 연간 161시간 이상을 남을 돕는 데 할애하며 자원봉사자 상위 10%의 연간 평균 봉사시간은 390시간을 훌쩍 넘어섭니다. 고학력자나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종교의 역할도 두드러졌습니다.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종교 행사에 참여한 사람 중에 절반 이상, 65%는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자원봉사 활동 분야를 살펴보면 12%가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분야에 참여했으며 또 다른 12%는 사회봉사기관에서 일했습니다. 이외에도 교육과 건강 분야에서는 각각 10%와 6%가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. 자원봉사에 나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. 자원봉사자 중 93%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어 자원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. 반면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했습니다.